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. 어떤 점이 충격적이죠? 사진으로만 볼 때는 그 돼지랑 같이 생활하고 이러는 게 안 와닿는데 실제로 2층에 영상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. 특별히 뭐 어떤 작품이 기억 남는다, 어떤 장면이 기억 남는다 이런 거 있으세요? 그 영상 작품에서 작가분이 돼지 이렇게 누워있는 거 계속 이렇게 쓸면서 하는 게 네, 되게 친근해 보였어요, 돼지랑. 네, 실제로 네. 보니까 좋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전시 어떠셨나요? 너무 나체가 돼지들 속에 이렇게 던져진 게 좀 충격적이어서 네, 놀랐습니다. 오늘 뭐 인상 깊은 그런 뭐 장면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? 여자 그 김미루 작가님이 돼지랑 같이 자고 있는 것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. 작가님에 대해서나 뭐 궁금하거나 뭐. 아, 궁금한 거요? 네. 왜 하필 돼지인지. 아, 네. 궁금하십니다. 네네, 네. 궁금합니다. 네, 네. 되게.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네. 네, 그런 사진 예술을 하시는 분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네, 정상적인 사람들은 두 사람이가 어떤 그 저런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진짜 진정으로 이게 몸과 몸으로 피부와 피부로 그 털과 털로 서로 이렇게 뭔가 공유하려고 하는,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애처로움과 몸부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걸 느꼈어요.